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마이너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 요거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메이저 스케일은 아시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아시죠? 요게 이제 메이저 스케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음계 해가지고 좀 밝은 느낌의, 그렇죠, 그런 장조 성향의 우리 그런 음계고, 뭐 마이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단조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슬프다 뭐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쓰는 게 메이저하고 마이너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이너 음계가 일반적인 마이너가 제가 금방 쳤던 내추럴 마이너라는 건데, 요거죠. 내추럴 마이너는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번 쳐볼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서 미가 발음 떨어지는 거죠. 라가 또 발음 떨어지고요. 그다음 또 C가 발음 떨어지고. 그래서 레미파솔라시도가 도레미플레파솔라플레시플레도. 이게 내추럴 마이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배우실 거는 뭐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는 또 뭐냐? 지금 보면 마이너 계열인데요. 이거 똑같이 라플레까지는 내추럴 마이너하고 똑같아요. 근데 C가 원래 C. 그래서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 레, 미플랫, 파, 솔, 라플랫, C, 도. 이러한 스케일을 우리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연습하실 때 메이저 스케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음이 메이저 스케일과 달라졌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1, 2, 3, 4, 5, 6, 7, 8 아시겠죠? 8이 또 1이 되겠죠. 도니까. 거기서 1, 2, 3이 발음 떨어지면 우리가 플랫 3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1, 2, 플랫 3도, 4, 5, 6도가 발음 떨어지면 플랫 6도. 그렇죠? 그 다음 7도, 1도. 그래서 1, 2, 플랫 3, 4, 5, 플랫 6, 7. 요게 이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락 곡에서 하모닉 마이너가 사용되는 곡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가장 또 많이 솔로 하고 싶어 하는 곡 중에 호텔 캘리포니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B 마이너입니다. B 마이너. 자, B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썼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B 마이너, B 하모닉 마이너가 요건데 지금 솔로 보면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A샵이 됩니다. A샵, 라샵. 근데 B 마이너 스케일, 우리가 말하는 B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는 없어요. 이 음이. 이게 B 마이너, B 내추럴 마이너예요. 다시 한번. 근데 지금 솔로에는 요 라샵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이 라샵은 B 하모닉 마이너. 아시겠죠? 이러한 스케일이 지금 호텔 캘리포니아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거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하지만 요 다음 솔로도 발을 밴딩하면서 라샵을 지금 밴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실제적으로 하모닉 마이너 B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그래서 B 지금 6번 줄에 지금 7프렛이 B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서 1, 2, 플랫 3, 4, 5, 플랫 6, 7 약간 요런 사운드입니다 뭐 약간 뭐 이렇게 저 아랍이나 중동 사운드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게 바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텔 캘리포니아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배우셔야 되겠죠 이 스케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건스 앤 로지스의 그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도 굉장히 많이 솔로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곡 중에 하나고 지금 제가 이 호텔 캘리포니아하고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이런 것들 다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솔로들은 제가 거기 가셔서 또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설명해 주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이 솔로 보시면 여기 처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타 솔로가 시작되는데 지금 요게 바로 E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E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하면은 지금 14프렛에 그렇죠 4번 줄이 바로 E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플랫 3, 4, 그죠? 5, 그 다음 플랫 6, 7, 그래서 이게 E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다시 한번 14플랫에서 플랫 3 7도 근음 2도 플랫 3도 요 자리에서 요게 바로 7도음입니다. 7도음. 여긴 특별히 이제 하모닉 마이너 색깔 안 나오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소리가 보면은 지금 바로 E 하모닉 마이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래시도 지금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에서 E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가지고 지금 솔로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 마이너 지금 요 스케일 패턴을 외우시면 좋아요. 4번 줄에 시작이 갖고 그래서 시작점이 지금 4번 줄에 여기 미 2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모양을 치면 E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요거를 쭉 옆으로 갖고 가가지고 여기 C 도 잖아요 도 도에서 이 모양은 똑같지 똑같이 치면 C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그래서 요 마이너 스케일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슬래시 아까 말씀드린 호텔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잉위 맘스틴이라는 굉장히 속주 잘하는 그 기타리스트도 많이 쓰고요 뭐 게리 무어라던가 굉장히 많은 마이너 계열의 그 노래에서 굉장히 이 스케일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래는 이 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나오는 세 번째 노래는 바로 그 유명한 산타나의
그 스무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스무드. 산타나의 스무드라는 곡에서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바나바밤 여기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만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추럴 마이너라든가 하모닉 마이너를 잘 섞어서 솔로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A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지금 12플랫에 5번 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요때는 산타나가 솔 G라는 음을 쳤는데 요거는 이제 하모닉 마이너는 아니고 플랫 7도니까 이게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요때 요때 이제 솔샵을 치게 되거든요. 솔샵. 요게 바로 A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플랫에 그렇죠. 5번 줄이 라 A가 되고 여기서부터 1, 2, 플랫 3, 4, 5, 플랫 6, 7. 요게 지금 A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연습해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하모닉 마이너 아니고요. 이때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때도 보면은 여기가 솔샵 여기 썼어요. 그래서 지금 A 마이너 다섯 번째 프렛이죠. A 마이너에서 여기서도 하모닉 마이너. 여기서는 솔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추럴 마이너야. 근데 여기서 여기 아까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A 하모닉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솔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패턴이 되겠죠. 네,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스케일 패턴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곡, 호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뭐였었죠? 지금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그 다음에 마지막 산타나의 스무드까지 여기 세 곡에 하모닉 마이너가 스케일이 들어간 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뭐 우리나라 국내 트로트라던가 그래서 마이너의 계열의 노래를 기타로 솔로를 하시거나 연주하실 때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음계가 바로 이 내추럴 마이너 음계하고 하모닉 마이너 음계인데 이 음들을 스케일들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지금 우리가 2번 줄에 첫 번째 프렛이 도잖아요. 도.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시겠죠? 그래서
도, 3플랫 레, 5플랫 미, 6플랫 파, 솔.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세 번째 음, 그러니까 미가 되겠죠. 세 번째 음을 반음 떨어뜨리고 여섯 번째 음, 라를 반음 떨어뜨리면 바로 그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세 번째 음 미가 어디 있어요? 도레미 여기 있잖아요. 이 미를 반음 떨어뜨리고 또 여섯 번째 도레미파 솔라 라를 반음 라플렛으로 떨어뜨리면 그게 무슨 스케일이 된다고요? C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C부터 시작했지만 그거를 이제 다른 키에서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C하고 온음, 반음, 그죠? 온음, 온음, 반음, 그 다음에 여기서 도약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음 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렸습니다.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한음 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나오는 세 가지 기타 솔로 대표적인 곡에 대해서 배워보셨고, 비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자리, 그 다음에 C차이도 마인드 E하모닉 마이너, 그죠? 그리고 산타나의 스무드에 나오는 여기 A 하모닉 마이너. 이렇게 세 자리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그다음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